언제나 이럴 때는 항상 술집 또는 여관. 추가 인원은 없는 것 같은데 정보를 모아보자. 정보. 왜 이렇게 말이 안 걸어서. 남쪽 변두리에 사는, 아 이거는 이미 아는 정보래? 정보긴 하네. 그래도 전골이 맛있다. 술은 아직이다. 그렇다는 건 여기서 전골 레시피 배우겠네. 도시동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전골은 아직이려나? 주문 외우고 있고? 아, 세 번. 전골. 오늘도 장사 잘 되는구만. 이런 전쟁통에 장사를 잘하네. 좋겠네. 자, 딱히 술집에서, 근데 나갈라니까 이벤트 활동. 어? 애플. 아직도 이 마을에 있었나? 알고 있겠지만 슬슬 여기도 본격적으로 하이랜드의 손이 미칠 거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들은 오라버니가 도와준다 할 때까지 여길 떠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쩔 셈이냐? 거기서 무릎이라도 꿇고 빌겠다는 거냐? 그런 거라면 못 참지? 자, 꿇어. 됐습니다. 그 정도쯤은. 저런. 부탁합니다. 우리들에게 힘을 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애플. 너. 부탁합니다. 휴 오라버니의 힘이 필요해요. 흑. 가자. 술 생각이 달아났군. 애플. 너 매슈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자존심도 없는 거냐? 그런 짓까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러는 건 당연히 부끄러워요. 옷도 더러워지고 싫은 게 당연하죠. 그래도 필요하다면 제 하찮은 자존심 따위 버릴 수 있어요. 그게 제가 매슈 선생님께 받은 가르침이에요. 돌아가자. 예예. 이제 됐어요, FC. 아니요. 조금이라도 가망이 있다면 조금만 더 같이 있어줘요, 리오. 부탁이에요. 이건 보겠습니다. 이제 무리야. 단호박이네. 이제 무리야. 저렇게까지 말하니까 조금 더 같이 다녀보자. 에이, 알았어. 하지만 저 상태로는 슈 오라버니가 우리를 피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따라다니면서 계속 부탁해서 결국에는 도와주나 보네. 얘 움직였어. 딱 봐도 얘로 해라 그거네. 알고 있다고? 당신들에 관한 일? 네가 리오 그리고 의부 누나인 나나미, 그쪽이 그 군사 매슈의 제자 애플이지? 안 그래? 아닌데. 쯧쯧쯧쯧쯧. 이 라드트 마을에서 알아주는 명탐정 리치몬드를 앞보면 곤란하다고. 역시 탐정일 것 같더라. 생긴 게 내게 걸리면 뭐든지 꿰뚫어보지. 그런데 당신들 교역상인 슈우를 끌어들이려는 거지? 아, 주점에서 일도 알고 있다고? 어때? 날 고용해보지 않겠나? 선금으로 1500포치로 슈우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어때? 이거 흥정 가능한가 혹시? 왠지 될 것 같아서. 좀 비싼데. 그리 말할 줄 알았지. 하지만 분명 나를 필요로 할 때가 올 거다. 후후후. 그것도 꽤 뚫어봤어. 아 뭐야, 그냥 해야 되네. 난 깎아줄 줄 알았는데. 부탁해요. 1500포치를 지불했다. 좋아, 딱 맞게 받았다. 뒤는 내게 맡기고 너희들은 여관 쪽에서 푹 쉬고 있기만 하면 돼. 일은 확실하게 완수한다. 그게 리치몬드의 남자의 일처리다. 정보가 모이면 알려주러 가지. 여관은 그래. 티르 성정 이륙은 물론 그것도 꿰뚫어 봤지. 거기에 스프는 최고다. 한번 먹어보라고. 근데 여기 여관 이름이 티르 성정이야? 티르 성에서 좀 먼 지역 같은데 왜 영향을 미쳤을까? 아, 여긴 술집이 참 여관이랬지. 여관 뭔가 인연이 있겠죠?
이 마을에? 꽤 먼 지역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위층 올라왔다 오겠습니다. 이름이 심상치 않은 곳이니까 혹시나. 덤원이었구나. 이런 이벤트는 보통 이렇게 들어왔을 때 자동 이벤트가 없다는 것은 하룻밤 잘하는 거겠죠? 화려한 남자가 말을 건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화려한 남자가 말을 걸었다고? 저것도 아무래도 동료 떡밥이겠죠? 일단 자보겠습니다. 어? 아하. 이런 스타일? 이거 뭐 어떻게 할라나? 협박할라나? 어떻게 할라나? 성공이라고? 누구야? 아, 당신! 낮에 그 사람! 어떻게 들어온 거야? 허둥대지 마! 난 일에 보고를 하러 온 거다!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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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지? 이 하드보일드 댄디, 리치몬드가 그런 짓을 할 리 없잖아! 안 그래, 아가씨? 후함, 무슨 일인가요? 떠들지 말아주세요! 그럼 일은 빨리 끝내는 게 내 스타일이라서 말이지. 휴는 아무래도 너희들을 피하는 것 같다. 단, 내일 저녁에 중요한 거래가 있지. 거기선 휴도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장소는 마을 동쪽의 선착장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동쪽 다리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으면 만날 수 있을 거다. 내 임무는 여기까지. 앞으로 잘 풀릴지 어떨지는 너희들에 달렸다고. 그럼 실례. 아니 뭐야, 나는 정보 모아준다길래 무슨 뭐 약점이라든가 뭐 설득할 수 있는 정보? 그런 거를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휴의 딸이 어디 납치돼 있으니까 구해주면은 너희들을 어쩌고 막 그런 걸 줄 알았는데, 아니 이런 정보였어? 기억 안 나요? 뭐야 애플 뭐 병 걸렸나? 자 아무튼 네, 그러니까 고작 저걸로 1500을? 저 날강도인데? 자 아무튼 동쪽에 있는 다리로 가겠습니다. 어 근데 잠깐만 이거 이것만 색 다른 게 좀 거슬리네. 그러니까 뒤에 비치는 게 저기는 뭐 까매서 그렇겠지? 아무튼 다리로 왔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숨어서 기다리라 그랬는데 자동 이벤트. 그 탐정씨 말로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휴식이 온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리죠. 그래요. 아, 아침에 약해서 기억을 못하고 있다? 그런 설정? 아직인가? 점점 추워지는데. 아, 저기! 뭐야, 숨은 거는 아니구나. 그냥 기다리고 있었네. 얘기는 끝났을 텐데. 아니요,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애플, 잘 들어라. 네가 관여하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다. 네가 배운 병법, 앞서 있었던 싸움, 용병 빅토르의 요새가 너의 실책으로 무너졌을 때 몇이나 죽었지? 그걸 알고는 있나? 알고 있어요. 저는 너무 무력했어요. 그러니 휴 오라버니 힘이 필요해요. 만약 그때 싸움에서 네 책략이 통했다면 그때도 많은 자들의 목숨을 빼앗았겠지. 그 짐을 네가 짊어줄 수 있나? 여기 은하가 있다. 나의 교역 상대 트란 공화국의 남쪽 군도 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지. 어? 저걸 주워온다면 동료가 되어주마. 점점점. 그 약속 사실이겠죠? 그래, 찾아왔을 때 이야기겠지만. 나쁜 놈이네. 저기 이제 무리야. 저렇게 작은 동전 찾을 리가 없잖아. 돌아가자. 빅토리 씨가 좋은 방법을 찾았을지도 모르잖아. 응? 응? 아니요. 동전 찾을 수 있어요. 일단 이 물길을 막아야만 해요. 이 앞에 수문으로 가죠. 아 뭐야. 진짜로 물 빼고 그 계단으로 내려가는 거였구나. 설마 설마 했는데. 근데 수문이 어딜 말하는 거야? 너니? 여긴 너희들 같은 육지 녀석들이 올 장소가 아니다. 수문을? 농담이겠지. 여기 수문이 닫히는 건 1년에 몇 번 특별한 날뿐이다. 어째서 그런 짓을. 바보 같은 소리 말고 돌아가라.
부탁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필요한 일이에요. 좋은 말로 할 때 알아듣는 게 좋아. 험한 꼴 당하고 싶은 건 아니겠지. 그래 상관없어요. 그러니 소문을. FC 그만둬요. 그쪽에 귀여운 아가씨가 하는 말 들어. 아마다? 오이 무슨 일이야 긴씨. 오 아마다 형님.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이놈들이 소문을 다 달아내면서 막무가내라 말이죠. 헤 이거 또 웃기는 소리를 하는구만. 어디 신랑이는 내게 맡기라고. 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턱돌이. 자 그럼 뭐지? 소문이라니 저거 말인가? 네 저 소문을 하루 아니 하룻밤만이라도 닫아주실 수 있을까요? 엉 과연 그렇군. 근데 말이야 미안하지만 저 소문은 이유 없이 닫거나 하지 않아. 사람 목숨이 걸렸으면 또 뭘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하이랜드 군에게 이기기 위해서예요. 음? 소문과 전쟁이 무슨 상관이지? 근데 나 같은 사람 말이야 남쪽 출신이라 그닥 상관도 없고 소문 하나로 뭐가 바뀐다는 건지. 부탁해요. 그렇구만. 그 진지한 눈빛. 난 그런 거에 약하단 말이야. 좋아 이렇게 하지. 너와 나 둘이서 승부를 겨룬 거다. 거기서 이기면 너희들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소문을 닫아주지. 어때 할 텐가? 우리에겐 세이브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쌉 가능. 댐벼. 뭘로 하는 거야 그래서? 좋은 얼굴 하고 있다. 사나이로서 인정해준다. 자 승부다. 전투인가? 아 전투네? 어허 뭐야. 으쌰 간다 꼬마야. 간다. 방어. 아 필사? 어 좋았다. 그냥 일반 공격 같은 느낌이었는데 필사네? 어이쿠 좀 하네. 그래도 아직 멀었다. 이거는 또 방어겠지. 어? 아 공격이네. 공격이랑 필사랑 저 녀석의 대사는 조금 애매하다. 다음 내 차례다? 저거는 뭘까? 저것도 일반 공격 같다. 그럼 나 필사. 아 방어네. 에이 조졌다. 간다가 방어다? 헷갈리게 말하네 쟤. 공격이란 건 이렇게 하는 거다. 저거는 그럼 일반 공격이겠네. 그러면은 난 필사. 어? 아 괜찮겠지? 근데? 오케이. 저 녀석 자체가 약해서. 오 일기토에서 이기면 이런 게 있네요? 옷 아야야 살살하라고 진심으로 때리다니. 난 좋아하구만. 뭐 약속이니까 소문을 닫아주지. 단 하룻밤만이야. 그거면 되겠지? 예예 예, 고맙습니다. 어이 어이 아마다 형님. 아 아마다지. 아마다 형님 괜찮아 그렇게 해도? 응? 아 녀석들 사연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꽤 큰일인 것 같으니까 뭐 뒷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 부탁해 긴씨. 아 그래 그러지. 근데 참 별일이네. 야마다인 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괜찮아 괜찮아. 리오는 이래봬도 남자니까 말이야. 미안해요. 시간이 없어요. 서둘러 다리 밑으로 가보죠. 으응. 자 이렇게 돼서 물이 빠졌는데. 뭐야 안 빠졌는데? 제법 물이 차 보이는데. 서둘지 않으면 해가 져요. 수위가 낮아지면 바로. 좀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긴 물 빠지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야 이거 무슨 물이 아니고 무슨 오수 같은데. 괜찮아요? 추워지고 있다고요. 못 찾는다 하더라도 이런 모습을 보고. 어 나도 아 이거 하고 싶다. 해보자 한번. 그럼 그렇게 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말. 안되네. 어쨌든 이러한 모습을 보고 감명받아서 도와준다.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네요 이건. 역시 찾을 수 없겠어요. 저기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어요. 나 받는걸요. 뭘 봐? 뭘 말인가요? 아, 뭐 속임수 부렸나봐요. 던지는 척하면서 소매로 싹 막 그런 거 했나봐. 중간에 돌로 바꿔치기. 아, 돌로. 너무 빨라서 확실하다고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찾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계속 찾겠어요. 뭐야, 봤으면 빨리 말하지. 속임수에는 속임수로 응대해야 되는데 그걸 구해온다든가 그냥 다른 데서.
봤으면 빨리 말할 것이지. 힘은 다 드리고. 여러분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저도 알고 있어요. 휴울 어버니긴 제게 약간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걸. 그래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와도 좋아요. 그런. 어? 뭐야? 그건. 에, 진짜? 진짜야? 진짜다. 진짜로 그 은하다. 저 정말로. 대단해, 에이오. 대단해, 대단해. 은화가 이걸로 슈 오라버니께. 이건 그냥 뭐 다른 걸 찾은 거야 그럼? 애플 슈 오라버니. 나나미가 잘못 본 건가 아니면 다른 걸 찾은 건가? 그래 약속이다. 이렇게 온몸이 차서는 어째서 그렇게까지 필요했으니까요. 강한 아이구나. 난 매슈 선생님께 재능을 이어받았지만 의지는 네가 이어받은 것 같구나. 그럼 그래 맡겨둬라. 너에겐 백만 대군에 필적하는 재능을 가진 이 내가 있으니까. 고마워요. 은하를 보여주지 않겠나? 그 오른손의 문장은 리오라고 했었지. 혹시 겐가쿠 노사의. 어떻게 당신도 겐가쿠 할아버지의 이름을 알죠? 과연 지금은 알고 있는 사람이 줄었지만 과거 도시동맹에 있어서 겐가쿠 노사란 이름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게 무슨 소리? 그것은 전쟁이 끝나면 얘기해주지. 지금은 소론즈가 이끄는 왕국군을 부수는 것이 먼저다. 리오, 애플을 도와준 것 고맙게 생각한다. 너와 그 문장이 있으면 이 싸움에도 승산이 있을지 모르겠군. 다 바로 말을 안 해주네. 그나저나 그 은화는 후 이름 퍼펙트하게 지. 이런 일이 어떻게 됐어? 고용인들에게 휴가를 줘야 하고 급한 일들이 있어서 시간이 걸리나 봐요. 먼저 가 있으라고 하니 돌아가죠. 괜찮아? 또 속은 건 괜찮아요. 휴 오라버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가시죠 리오. 리치몬드가 잘 도와주긴 했네. 근데 아니 그렇다는 거는 애초에 수작질을 부렸다는 게 맞다는 건데. 아니 우리도 그냥 속임수로 응대하지. 그랬으면 근데 감명을 안 받았겠지. 자 아무튼 이러면은 돌아가면은 뭔가 거기서 작전 회의를 하고 대책을 세우겠죠? 아 술집 셰프가 레시피? 근데 아까 술집 갔을 때 다 말해보긴 했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한번 싹 다 말을 해보긴 했는데 아니면은 제가 이미 받았을 수도 있어요. 어? 그래 좋은 걸 주지. 다른 녀석들에겐 비밀이라고. 아 요 시점에서 얻는 게 있나 보구나. 오 좋네요. 아까 그 이벤트가 끝나야 되나 보구나. 이게 해독제 버리자. 아 맞아 그러고 보니까 그거 성에 아직 창고지기가 없나 보다. 그 바바라 얻으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동료가 되지 않을래? 아, 아직 안 되네. 힘내라고. 아까 겹쳐 있었다. 빨래도 없어요. 어? 근데 다시 와도 또 이벤트가 발동을 하긴 하네. 이건 대체 조건이 뭘까 궁금하다. 빨래한 아주머니는 계속 없어져요. 저도 뭔가 조건이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창고지기랑 텔레포트랑 그 다음에 귀한 아이템이랑 또 뭐가 있을까. 어쨌든 그런 것 좀 빨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만 생기면 이제는 돌아댕기는 건 편하지. 그러게 혹시 속도 아닐까요? 아 아닌가? 도망치는 게 아닐 테니까 속도는 아니겠다. 저건 도망치는 게 아니고 엇갈리는 거겠죠 아마? 만약에 도망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스탈리온이 조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네, 성 랩이나 그런 걸 것 같아요.
아무튼 창꼬지기 빨리 얻어오고 싶다. 근데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창꼬지기처럼 보이는 뭔가 무식해 보이는, 아 방금 만난 애가 혹시 그런 역할일까? 그 아마다, 아마다 창꼬지기라면 딱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이미지던데. 어쨌든 돌아다니면서 창꼬지기 할 만한 이미지의 캐릭터를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전작처럼 딱 티가 나는 애가 있을 텐데 아마. 자동 촵 촵. 어우 두 번 좋은데. 봉인구 하나 더 안 주네. 어쨌든 다시 성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기려고 지금 이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저기 가만 보니까 빨리 널어져 있네. 저기 이제 나중에 하면은 좀 많아지겠지? 아무튼 이렇게 돌아왔는데 요번에는 그 부인을 어차피 이벤트를 못한다면은 데리고 다닐 이유가 없으니까 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뭔가 하고 있네. 돌아왔구나 리오 애플. 어떻게 됐어? 군사씨와는 말이 통했나? 휴 오라버니는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곧 뒤따라올 겁니다. 뒤는 그 군사씨 차례라 이건가? 근데 믿을만한 사람일까? 파문당했던 녀석이라면서. 그럼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떠나도록 하지. 깐깐해 얘가. 휴 오라버니 빨리 왔네요. 준비 외에도 일이 있어 말을 타고 왔다. 호다 세 마리나 뻗어버렸지만. 어이 거기 덩치. 당신이 빅토리인가? 아 그렇다만 잘 들어라. 날 따르고 내 책략에 따르면 왕국군을 쓰러뜨리는 건 쉬운 일이다. 허나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당하는 건 너희들일 테지. 이기고 싶으면 이후 나에게 대한 의심이 있는 듯한 말을 뱉지 마라. 크게 싫다면 전쟁에 방해되니 싸움에 빠지도록. 왜 이렇게 건방져? 애플 이 녀석이 파문당한 이유를 왠지 알 것 같은데. 거기 파란 건 프릭이라고 했나? 병산 어느 정도 있지? 나는 파란 거냐. 이쪽은 뮤즈, 사우스 윈도우의 생존병과 그리고 여자, 애, 노인을 합친 게 2000쯤. 그리고 이 낡은 성 하나. 하이랜드 쪽은 항복한 사우스 윈도우의 군사를 흡수해 2만으로 늘었다. 뭐 한마디로 영 하나 차이지. 책략은 있다. 이 성은 과거 저월 제국의 침공의 반격에 시작이 되었던 위서 깊은 곳, 그리고 불리함을 알면서도 모인 2000의 병사. 적은 2만이라고는 하나 사우스 윈도우를 점령한 지 얼마 안 됐고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각지에 병사를 보내야만 하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건 1만 정도. 게다가 3분의 1은 사우스 윈도우의 병사. 조건만 갖춰주면 이쪽을 끌어들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쪽의 군대는 5천, 하이랜드군은 7천, 승산은 충분하다. 헷 사기꾼 같구만. 그렇게 듣고 있자니 진짜로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구체적인 작전은? 프리드 당신은 적군에 숨어들어 사우스 윈도우의 병사들 틈에서 전쟁이 끝나면 항복했던 병사는 전원 참수한다 라는 소문을 흘리도록. 아, 알겠습니다. 남은 자들은 이 성을 지키며 시간을 번다. 그걸로 끝? 원군이 올 가능성은 없어. 프리드가 소문을 흘린다고 사우스 윈도우의 병사 배신하겠어? 적은 이 성을 포위하는 진을 칠터. 이쪽은 소수 정예로 적군을 우회해서 소론지의 본대에 배후를 친다. 적의 대장을 치면 군은 동요하게 되어있지. 그렇게 되면 사우스 윈도우 병사들은 반드시 배신할 거다. 잠깐 기다려. 아 프리기구나. 잠깐 기다려. 여긴 절벽 끝이라고. 포위한 적을 어떻게 우회할 건데? 왕국군은 이제껏 지상전만 했지 수상전은 치른 적이 없다. 놈들이 있어서 호수는 그저 방해물. 소론지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쪽에 있어서 호수는 전망이 좋아 평지와도 같지. 이미 가까운 마을에 들려 배를 빌릴 수는 맞춰놓았다. 준비가 철저하군요. 진짜로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 이긴다 이긴다. 잘 노네. 당신이 걸어보지. 그래서 소론지의 부대를 치는 건 누가 하지? 뭐 나 아니면 빅토리인가? 아니 그 역할은 다른 사람이 맡을 거다. 리오 내게 그 역할을 맡기고 싶다. 그렇게 말해도 점점점. 잠깐만요. 뭐야 맘대로 어려운 얘기를 하더니만 어째서 리오가 그렇게 위험한 역할을 맡아야 돼요? 리오
내게 그 역할을 맡기고 싶다. 그렇게 말해도 다들 말리네. 어째서 리오여야만 하는데. 근데 이유를 안 말해줘. 그걸 할 필요가 있다. 이유를 말해주지 않네. 맡아주지 않는다면 이 책략은 의미가 없는 것. 얌전히 항복하는 편이 좋을 거다. 어? 계속 거절하니까 시간을 주네? 결국엔 해야 이제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계속 거절하니까 시간이 생기네. 이때의 대사를 볼 수도 있다. 이러니까 믿어봐라. 그런 일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힘내라. 아무리 생각해도 피리카는 가만히 리오님 군사씨가 저렇게 말하니까 받아들여보면 어떠냐. 위험해지면 도망가라. 네가 결정할 일이다. 결국엔 해야 돼. 알았어. 하이랜드를, 루카 브라이트를 막을 열쇠가 네 손 안에 있다. 잘 부탁한다. 아, 루카도 혹시 원래는 착한데 뭐 집문장에 먹혔다든가 막 그런 건가 혹시? 뭐 광폭화 집문장 막 그런 건가? 왜, 뭔 상관이지? 어쨌든 프리드는 지금 돌아가신 그랜마이어를 위해서도 열심히 한다고 하네요. 아, 그래, 부탁하지. 빅토르, 프릭, 차이는 가능한 한 이 성의 방비를 갖추도록 애플은 군사 중에 정예 300명을 골라서 리오에 배정하라. 이번에 말로 이기는 싸움이면 좋겠구만. 풀 죽어 있지 마. 자, 시간이 없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다음은 없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합시다. 라고 이렇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루카는 그냥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인데 뭔가 사연이 있나봐요. 그치만 리오가 너무 늦으니까 피곤했었나보네. 여러 일이 있었으니까. 게다가 어째서 이런 일에, 어째서 리오가 그 슈우란 사람 역시 나는 신용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싸우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모르겠다. 여차하면 누나가 지켜준다. 가자. 라고 나나미가 또 들어왔고요. 요번엔 동료를 따로 뭐 데리고 갈 수 없겠지 아마? 잘 잤어? 오늘 싸움은 너에게 달렸다고. 왕국군이 나타났습니다. 이 성을 포위하려고 합니다. 슬슬 때가 됐군. 빅토르, 프릭, 준비는? 맡겨두라고? 막아 보이겠다. 리오는? 괜찮아, 알았어. 자, 작전 개시라고 하는데 둘러쌌어 얘네들. 리오 화이팅, 화이팅. 힘내. 그래도 무리하면 안 돼, 리오. 자, 그래서 소른지가 또 왔는데 한 마리 놓치지 마라, 전부 해치워라. 잠시 진영이 너무 얕습니다. 이대로 하면 만일 배울 잡혔을 때.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배신했던 그 장군, 걔는 어디 갔대? 시드, 원래 4명이었는데 1명 들어왔고. 리오가 배우를 칠 때까지 저걸 잡아둬라, 명심해라. 아, 근데 프리카는 말을 못해가지고. 여기 있네. 내 의문이 풀렸네. 이런 전투할 때 그냥 우리 쪽에 들어와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요 전투를, 뭐가 왔다. 목표는 단 하나, 소론즈의 본대뿐이다. 다른 부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우회해서 왔다 그거지.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전작의 공성전이 있잖아요.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아. 이건 이 당시 대세를 따라간 것 같은데. 잠깐만, 가기 전에 이게 소론즈지? 혹시 화염창 남아있는 거 없겠지? 제 거 그대로 있고 응치가 3개나 있네 이젠. 오케이. 접근해서 뒤에서 치면 되겠죠? 한 부대 더 있네? 얘네들은 이제 고기방패로 쓰면 되겠고. 여기다 놓자. 고기방패를 좀 더 길게. 이 당시 대세였던 시스템을 채택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요거보다 전작의 공성전 시스템이 좀 더 독특해서, 개성 있어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도우타의 전쟁 패시브는 배정 동료시마다, 동료마다 전쟁의 능력치가 바뀐다. 랜덤인 거네, 그럼? 특이하네.
자, 요거는 이벤트성 전투일 테니까 가서 소론지를 치기만 하면은 어떻게 결과 나올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네? 대장이라 그런가? 그러게, 길버트는 이럴 때만 도와주나봐요, 이제. 아까 목록에 보니까 없던데. 자, 열심히 싸우고들 있고. 설마 뭐 죽는 사람 생기는 거 아니겠지? 사망자. 슬마. 소리까지 랑그리스 같아. 자, 이제 때릴 수 있는 조건이 생겼는데 그냥 공격밖에는 할 게 없고 요렇게 때리면은 대사 있겠죠? 뭐 무슨 일이냐? 저기 배후에서 이런 대체 어디서 히히 협공이다 채 허튼 수작을 부리다니 전선의 부대를 뒤로 돌려라 등 뒤에 쥐새끼부터 잡는다 전 동맹군 어이 저거 좀 봐 왕국군이 당하고 있어? 아 쟤네들 사이에 있는 전 동맹군 공유하고 있다 거지? 이때 프리드가 여러분 보십시오 소론지의 부대가 리오님의 부대에 공격당하고 있다 라고 외치고 있고 저 정말? 하면서 소론지의 부대가 리오님이 저 소년이야말로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들이 싸울 때입니다 승리? 그렇습니다 사우스 윈도우의 시민들 위해서 돌아가신 그랜마이어님을 위해 일어서는 겁니다 프리드 일 잘하네 나름 맞아 지금이야말로 싸울 때다 왕국군을 쓰러뜨리자 생략은 성공했다. 바로 돌아와라. 이렇게 돼서 적중에 있었던 전 동맹군들을 끌어들였고 돌아오라는데 뭐 돌아가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이걸? 이렇게 빠지면 되는 걸까? 아니면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 걸까? 일단 이렇게 왔던 곳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게 선동을 열심히 하고 있네. 아, 소론지 죽이고 하자고? 될라나? 원래 랑그리사 같은 데서도 못 이기는 전투 다 죽이고 막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재미인데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아마? 칼 두 개 됐다. 계속 때리네? 아, 그러고 보니까 소론지의 칼 안 박혔구나, 지금 보니까. 이건 그냥 안전히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해 보여요. 자, 프릭팀이고 오, 저런 것도 있어? 기마화병? 저건 아마 저 차이 특기인 것 같아요. 차이가 껴있어서 쓰는 것 같아요, 왠지. 저건 일반 왕국군이고 죽었네. 죽었고 그쵸, 이래야 맞지. 그리고 기마는 뭐 활에 약하다든가 그래야 밸런스가 맞지. 일반 왕국군? 자, 이거 근데 위에 애들이 잘 싸우는 것 같긴 한데? 저 설마 죽나? 아직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거는 이제 전사는 아닌가 봐요. 당해도 전장을 생각해 볼 때 이런 데서 죽거나 그러면 전사 처리가 될 수도 있는데 저거는 다행히도 산 것 같기는 하네요. 일단 살짝 위험해 보이는데? 일단 나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있긴 한데 저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프릭도 죽었는데 이거 괜찮나 진짜? 죽을 수 없다. 호감이다. 프릭님의 부대가 적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뻗을 만큼 무르지 않다. 부상당했습니다. 오이씨 좀 쫄리는데 이거? 네, 죽은 건 아마 사망이라 나오겠죠. 전작도 그랬었으니까. 프릭이 한낱껴 있었구나, 부대. 근데, 위험한데? 소론진 계속 따라오네. 그러게, 길버트를 저번 전투에서 얻어놔서 다행이지, 이거. 안 얻어놨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일반 그 왕국군이 아 일반 왕국군이라기보단
전 동맹군이 잘 잡아줬네. 이거 응치 횟수 많으니까 하나 쓰자. 또르릉. 이게 주인공이 가면은 딱 저기서 뭔가 이벤트가 있으려나? 자, 시드? 시드가 왕국군? 아니, 왕국군이야. 동맹군? 어, 근데 다 죽은 거야? 오케이, 저것도 잡혔고. 이거 시간 좀만 더 끌면 다 잡을 수 있겠다, 진짜. 저 소론지 거를 위로 잘 끌고 올라가가지고 다 같이 패면은 여기서 끝났나 봅니다. 이대로는 역으로 포위당합니다. 알고 있다. 퇴각이다. 전군 퇴각. 어우씨, 다행이다. 누구 한 명 사망자 나올 뻔했네. 해냈다.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리오. 저 녀석들 도망가고 있어. 어떻게든 됐군요. 아, 승리. 어우, 애매한데? 오, 리오님이 돌아오셨다. 꽤 하잖아, 리오. 역시 대단해. 다행이야. 피리카도 걱정했어. 그래도 리오 무사해. 다행이야. 자자, 모두 광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파티가 이렇게? 이 파티는 대체 뭐지? 아이리에다가, 볼간에다, 차이에다, 피리카? 이게 뭔 파티야? 대인기록은 리오, 모두의 영웅이 됐다고. 하하하, 그야 그렇지. 이런 소년이 하이랜드군을 무찌른 주역이 된 거다. 기분이 어때? 밖에서 난리야. 승리의 사자라고. 이 싸움은 승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뮤지시장 아나벨은 이미 없고, 뮤지시도 하이랜드의 지배하에 있지. 도시동맹은 산산조각나. 이대로 각개급파당하는 건 시간 문제다. 이 노스윈도에도 언젠가 왕국군 본대 루카가 이끄는 백랑군이 쳐들어오겠지. 그러면 지금의 우리는 거기에 맞설 힘이 없다. 방법은 단 하나. 이 땅의 힘을 모으는 것이다. 이곳을 왕국군에 대항하기 위한 본거지 삼겠다는 건가? 그렇다. 사람을 담을 그릇은 이미 있다. 이 성이 그 그릇이지. 필요한 건 사람을 결속하는 힘, 사람들이 이끄는 리더가 필요하다. 슈, 당신이 리더가 되겠다는 건가? 그건 사양하지. 내겐 군사의 재능이 있어도 리더의 재능은 없다. 그렇다면 남은 도시의 시장을 리더로 세우는 건가? 하지만 리더는커녕 우리들에게 힘을 빌려주긴 할런지. 얘네들은 근데 전작에서도 그런 일을 겪어봤으면서 왜 이렇게 몰라, 빅토르랑 프릭. 당신이 새 동맹군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부디 저희들에게 승리로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자, 잠깐만요. 왜 리오인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어째서? 납득이 안 돼요. 겐가쿠의 이름 때문인가, 슈? 겐가쿠라면 그 겐가쿠를 말하는 거야? 30년 전, 도시동맹을 이끈 영웅 겐가쿠의 아들, 그리고 겐가쿠의 몸에 깃들어 있던 빛나는 방패의 문장을 지녔고, 지금 소론지를 깨부순 리오우님, 사람들이 당신의 모습에서 희망을 받겠죠. 아, 겐가쿠도 이 문장을 썼구나. 그래서 그 유적에서 겐가쿠 이름이 나왔던 거구나. 그리고 반대쪽은 아마 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뭐 겐가쿠와 루카다, 뭐 그런 내용은 없겠네. 한은 누굴까? 루카의 아버지인가? 그래서 각자의 아들이 대항한다, 약간 그런 건가? 아니지? 그러기에는 칼 쪽은 그 조우지한테 갔죠? 어쨌든 또 무엇보다 당신에게서 빛을 받습니다. 시대와 필요라는 광희를, 당신이 이 동맹군을 이끌어야 합니다. 내가 리더? 기다려 리오, 정말 괜찮은 거야? 그런 잘 생각해봐. 루카 브라이트를. 그렇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 훨씬 위험한 일에 처할 텐데. 그래도 내 힘이 필요하다면. 그치만 갑자기 그러면 리오도 난처할 테니 시간을 가진 편이 좋겠어. 그리고 리오에게 해두고 싶은 말도 있으니 아나벨이 전해주지 못한 얘기다. 천천히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결심이 서면 다시 이곳으로 와주십시오. 전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리오 나나비, 나중에 주점으로 와라. 겐가쿠의 이야기를 해주마.
할아버지 얘기를 이제 들을 수 있다고 말이지. 어떡할까? 간단히 정할 수 없겠지. 힘이 필요하냐? 어쩔까? 주점에 있는 빅토르 씨한테 가볼까? 얘기를 들으러? 오늘 이만 쉴래? 아니 근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쉬면 안 되지. 가서 들어야죠. 이제는 이렇게 병사들도 생겼고? 아, 못 들어가게 하네? 자식이. 리더의 말을 안 듣네. 딱딱 이렇게 갈 수 있는 데만 안 막아놨네. 여기는? 저기 누구 자리일까? 아, 안 보고 그냥 넘길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냥 쉴 수도 있나 보네. 그건 또 안 되죠. 봐야지. 그러게, 내가 대장인데. 어딜. 오, 이런 데도 있었구나. 아, 여기가 이제 창고로 쓰이겠네. 여기 창고쟁이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쓸 수는 없나? 아, 주점도 여기 있는 주점을 말하는 거였구나.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 한번 하고, 딴 데 좀 더 보고. 오, 요런 데가 다 있네. 여긴 뭐 여관도 있을 테고, 한쪽이 여관, 한쪽이 뭐 도구점. 오호, 넓어서 있을 건 다 있네. 왔군. 하하, 그렇게 딱딱하게 있지 마라. 뭐 이쪽에 앉아라. 술은 권할 수 없겠구만. 얘기를 들려준다 해서 왔고, 말하자면 긴 얘기고, 일단 뭐 길다 하니까 저도 요약해서 보도록 하죠. 기분 좋은 얘기도 아니다. 정말 듣고 싶나. 뭐 미안하다,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런 말 했었으니까, 아 여기서 그만둘래 하면 진짜 안 되나 보네. 어쨌든 그런 말 했었으니까 뭐 배신을 당했나? 좀 길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동맹과 왕국 간 간에 작은 국경 분쟁 정도만 일어났었는데, 30년 전쯤에 하이랜드와 도시 동맹이 서로의 운명을 건 큰 전쟁이 있었다. 여러 썰이 있었는데 선전포고를 한 건 도시 동맹 쪽이었다. 이쪽에서 먼저. 그리고 도시 동맹군을 이끌었던 건 뮤지시앙의 다렐, 아나벨의 친부고, 거기에 대항했던 거는 왕국 제1장군 명장 한 커닝검. 이게 한, 아까 말했던 그 사람이 이제 공격 문장이었겠네. 그 칼 문장. 검은 검이었나? 검은 칼날? 다렐은 전쟁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전쟁은 왕국군의 승리로 끝날 거로 생각이 됐는데, 그런데 거기서 영웅이 탄생했다. 너희들의 의부 겐가쿠이다. 겐가쿠는 소수 부대를 이끌고 왕국군의 식량 창고를 급습했고 시간을 벌어서 반격했다. 싸움은 일진일퇴가 되었고, 겐가쿠와 한은 국경 근처 마을 출신으로 친구라고 해도 좋은 사이였다. 당시엔 평온했던 모양이고 싸움 중간에 술자리 가졌다는 얘기도 있다. 그리고 그 둘은 이 싸움이 무의미하다는 것도 알았다. 겐가쿠와 한 두 사람은 협력해서 휴전 조약을 맺기로 했다. 싸움에 지쳐있던 양국은 기뻐하며 지지했다. 단 한 사람, 뮤지시장 다레를 빼고. 그때 그 회의장이네? 국경 근처의 한 마을, 그래. 너희들이 자란 캐로 마을이 도시 동맹의 것이라며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하필 캐로 마을을. 그 때문에 협상은 결렬됐고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다. 거기서 하이랜드 왕 아가레스 브라이트로부터 제안이 있었다. 어처구니 없는 얘긴데 일기토로 승부를 내자라는 말이었다. 다렐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전쟁을 바라지 않았던 한과 겐가쿠도 승낙을 했고, 이렇게 양대 영웅의 대결이 펼쳐지게 되었다. 근데 캐로가 왕국 쪽이었으니까 졌겠네. 시간이 흘러서 싸움이 시작되었고, 황왕 아가레스가 자신의 검을 한에게 줬고, 뮤지시장 다릴도 자신의 검을 겐가쿠에게 줬다. 아, 나는 왕이랑 다릴에 싸우는 줄 알았는데 각자 대리가 있구나. 그것은 이 승부가 각자 나라를 대표해서 싸운다는 걸 의미했다. 하지만 거기서 일이 터졌다. 겐가쿠는 전혀 검을 뽑으려 하지 않았다. 다렐이 몇 번이나 싸우라고 명령했지만 그는 검손잡이에 손도 대려 하지 않았다. 그저 시간만 흘러가고
사람들은 끝내 승부를 더럽혔다며 겐가쿠를 비난했다. 친구랑 싸우고 싫었나 보지. 한은 어쩔 수 없이 겐가쿠의 손에서 검을 쳐서 떨어뜨리고 목에 칼날을 겨눠 승부를 결정지었다. 이렇게 너희들의 캐로 마을은 하이랜드의 것이 되었다. 근데도 겐가쿠는 거기서 살 수 있었네. 승부 후에 겐가쿠는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고 다렐에 의해서 추방당하게 되었다. 아, 추방을 당해서 어쩔 수 없었구나. 그리고 겐가쿠는 승부를 피한 이유를 말하지 않고 그대로 도시 동맹을 떠났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묘지 시장 다렐이 그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드디어 겐가쿠가 싸우려 하지 않은 이유가 밝혀졌다. 그 일기토에서 겐가쿠가 받은 검에는 다렐의 계략으로 맹독이 발라져 있었다. 아, 어떻게 알았대? 오. 겐가쿠가 지면 그걸로 됐고 이기더라도 더러운 수를 썼다며 죄를 뒤집어 씌워 나라에서 추방할 생각이었던 거다. 아나벨 아버지가 나쁜 놈이었네. 겐가쿠는 그걸 눈치채고 검을 뽑을 수 없었던 거다. 그렇게 겐가쿠의 오명은 벗겨졌지만 겐가쿠는 결국 도시 동맹에 돌아오려 하지 않았다. 그 뒤로부터의 일은 너희들이 더 잘 알고 있겠지. 한번 몰래 뽑아왔다고? 나나미 자는 거 봐. 할아버지 얘기를. 겐가쿠에게 있어서 자신을 버린 도시 동맹에 돌아가는 것보다 리오, 나나미, 너희들과 조용하게 지내는 편이 더 소중했겠지. 근데 어이, 뭐 됐어, 피곤했나 보군. 너희들의 할아버지에겐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거다. 하지만 리오, 너는 겐가쿠의 자식이 아닌 리오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다. 그걸 잊지 않는 게 좋아. 자, 이제 밤도 깊었군. 나나미도 쉬게 데려가는 게 좋겠어. 너희들은 좋은 남매야. 겐가쿠의 기분도 조금 알겠군. 그렇구만. 그런 사연이. 나는 그 뭐냐, 그 캐루 마을이 왕국군에게 넘어갔다면은, 이거 아직도 안 되네. 어쨌든 넘어갔다면은 어떻게 보면 왕국군에게 있어서 상대 영웅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건데, 적의 적나라 영웅 그걸 그냥 냅둘 수 있나 싶었는데 추방을 당했구나. 어, 토우타도 있네. 요 시점에서 말을 한 번씩 쭉 들어보고. 리더 이미 리더가 됐네. 어, 바바라 왔네. 아, 드디어 창고다. 언제 왔대? 소리소문 없이 왔네.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혹시라도 요 시점에서만 동료를 얻을 수 있는 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저장 한번 하고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셨습니까? 내게 그런 힘이 있다면. 리오, 네가 정했다면 그걸로 됐어. 내가 가진 모든 힘을 걸지. 그 루카 자식을 쓰러뜨리기 위해. 부탁한다 리오, 네 힘이 필요하다. 리오님, 미약한 힘이지만 저도 돕겠습니다. 저도 사우스 윈도우를 위해, 돌아가신 그랜마이어님을 위해, 그리고 하이랜드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스승에게서 받은 가르침, 신모 귀책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승리를 가져다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들 한마디씩 하고, 뭔가 비장한 결의 같은 느낌인데 모처럼 리더도 결정됐겠다. 여기선 연애라도 열어서. 어? 호우완? 그 토우타 스승님? 의사? 선생님 무사하셨군요. 다행이다. 걱정을 끼쳤군요. 뮤지시에서 잘도 무사했군요. 호우완 선생, 한 친절한 전사분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친절한 전사라. 누굴까? 이 사람은 뭐 약사 역할이 될라나? 아니면 뭐 그냥 스토리상 의사일라나?
이렇게 돼서 의사가 하나 추가됐고 보안이 동료가 되었다. 그런데 이 성의 이름이 뭐죠? 응? 그렇구만. 노스윈도 성도 그리 좋진 않았으니까 노스윈도란 이름의 이름은 이미 사라졌다. 어떻냐, 새 이름을 지으시게 하는 것이. 그거 좋겠네. 어때 리오, 어떤 이름이 좋아? 어디보자, 기본 성 이름이 조스톤이네요. 예. 조스톤? 이건 근데 무슨 의미예요? 조스톤 리오 성성. 하하하. 그게 또 그걸로 갈까? 아, 그게 또 전작이랑 또 느낌이 있는데. 오케이, 그걸로 가죠. 예. 리오 성성 가겠습니다. 전작도 그 티르 성성 했었으니까 요걸로 가자. 아, 조스톤 도시동네. 아, 원래 그런 이름이었구나. 오, 리오 성성인가? 이름 좋은데? 응, 나도 마음에 들어. 후후후. 뭐래도 마음에 든다고 할 거면서. 근데 아이리랑 쟤네들은 이렇게 탑승을 하네? 쟤네들은 그냥 돈 버는 떠돌이들이니까 그냥 가도 될 텐데 이대로 그냥 들어오네. 괜찮지 않냐? 리더가 정한 이름인데. 성 이름도 지었겠다? 이제 바로 연애를. 아, 레크나트인가요? 왓. 누구? 저번에 본 거는 그 둘만이었던가? 제 이름은 레크나트. 문의 문장을 계승한 자, 균형의 집행자. 리오, 빛나는 방패의 문장을 잇는 소년. 시대는 다시 움직이고 속성들이 다시금 모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대에게 약속의 석판을 맡기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름, 동료야말로 그대의 힘입니다. 아, 얘도 왔네? 그럴 것 같더라. 루크, 좀 더 나이가 들었네. 난 레크나트님의 제자인 루크. 그리고 이게 약속의 석판. 레크나트님이 이걸 너에게 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그리고 나도 동료가 되어주지. 기분 내키지 않지만 말이야. 레크나트님의 말씀이니 어쩔 수 없지. 쟤는 저런 식으로 이 환수가 몇 가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포까지는 아는데 왠지 저런 식으로 포까지 나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어쨌든 그대에게 많은 숙명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 검은 칼날의 문장을 읽는 소년 또한 운명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대들의 길은 때때론 괴롭겠죠. 그래도 그대는 앞을 보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리오. 아, 5까지 나왔어요? 많이 나왔네. 아, 그리고 맞아. 얘네 구면이지 참. 애플도 알잖아. 이 자식 왜 그래? 저쪽하고 아는 사이? 뭐 그렇지. 옛날에 함께 싸운 적 있다. 쳇, 뭐 됐어. 자, 이번엔 진짜 연애다. 애플은 아는 채 안 하네. 너무하네. 외전이 7개 있어요? 겁나 많네. 신동맹군의 리더가 됐으니까 야무지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나나미가 들어왔고요. 자, 좋습니다. 옆방이 호우안인가? 아, 슈우네. 아예 호우안인 줄. 머리 길어서. 자, 요렇게 돼서 어쨌든 동료 구성이 바뀌었는데 메슈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부대를 바꿀 수 있고, 근데 뭐야, 인터페이스가 이건 다른 건가? 아, 말 그대로 진짜 부대네? 보병 막 이런 거 있네. 오, 마법. 오호. 자동 배치 그만둔다. 메슈랑은 다르구만. 예, 기병. 아까 보니까 기마 궁수 막 그런 거 있던데, 마법사랑. 어? 메이드도 있어? 어허, 뭐야, 와. 이렇게 일반인? 일반인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 성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고용을 했네, 다. 가게들이 모여있으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잦다. 뭐 청소부도 있겠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 각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순찰 고생이 많으십니다. 순찰 차이도 있고. 요번 짝은 108명 모으면은 더 떠들썩하겠다. 이렇게 일반 병사 또는 뭐 저런 고용인들 저런 애들도 있으니까 훨씬 많아 보이겠네, 다 모으면. 자, 이렇게 목록이 쭉 보이는데 비어있는 게 엄청 많아요. 108명이겠죠, 또?
레오나, 레오나도 포함되는구나. 애플 미리. 요번에도 전작이랑 마찬가지로 비전2 인원들도 전부 다 포함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상호 대사들. 누구 얻으러 가죠? 라든가 막 그런 거는 최대한 이름은 삼가주세요. 일단 스포 금지. 절대 이제 스포는 금지고요. 팀만? 팀만? 오, 뭐야. 야, 오. 야, 이건 좀 많이 느낌이 다르다. 그냥 막 농사할 수 있는 동료를 얻어서 농사를 한다가 아니고 그냥 일반 고용인들이 이렇게 다 일을 하고 있고 막 그러네. 오. 이 앞에 테라스는 내가 좋아하는 장소다. 야, 일반인들이 되게 많다. 여기도 누구 있을라나 이제? 오. 어? 놀자고? 뭐야 이게? 상품 장미 묶음 2등 대리악기 3위 저주인형? 이게 다 뭐람? 천상아 리그, 리오 리그, 리오 성 리그. 아무거나 한번 해보자. 이거. 아 잠깐만. 아 상품이 다르구나. 이거 그냥 해보자. 자기 순서 때 할 수 있는 것은 주사위를 던지는 거, 그 다음 매듭을 묶는 거. 2부터 6은 그만큼까지 오르지만 1은 매듭이 있는 곳까지 떨어진다. 아, 1이 뜨면은 떨어지는 거고 2나 6은 그만큼 이제 6이 뜨면 제일 많이 오르는 거고 결국엔 랜덤 게임이네. 근데 내가 왼쪽에 있는 리오겠지? 아 그래서 매듭을 묶으면 한 턴을 쓰면서 떨어지는 걸 방지한다? 아 오케이. 결국 운빨이네 뭐. 오, 나쁘지 않네.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매듭을 묶고 가는 게 안전하긴 한데 저렇게 많이 갔으니까. 그러나 이런 게임은 자고로 운이지 운. 야, 왼쪽 보니까 올라갈 게 엄청 많은데? 심한데? 어쨌든 뭐야? 다 오, 이거 사기 아니야? 어쨌든 그냥 안전하게 하려면 여기서 한번 굴리고 세이브하고 한번 굴리고 구리면 로드하고 그러면 되겠네요. 이건 일단 한번 그냥 확실하게 끝까지 가보자. 이 이러면 솔직히 다시 하는 게 좋긴 한데 그냥 가보겠습니다. 3 세 번째 저 빨간 선까지 가면 되겠지? 뭐야 매듭했네 이제. 이거 1라운드 이제. 아 이 뭐야 왜 이렇게 안 나와? 아니, 그쵸, 어른의 싸움. 오, 다들 안전빵을 선택하네. 이 자식들 이거 용기가 없구만. 나처럼 팍팍 가라고. 아, 뭐야, 내 주사위 좀 이상한데, 이거 수작 부려놓은 것 같은데, 이거. 이 세 번 나오는 거 뭐지? 내 주사위가 좀 많이 이상한데? 근데 이게 3등 상품도 있으니까 저도 되겠네 생각해보니까. 물론 뭐 그러면 이제 1, 2등 상품을 못 갖겠지만 저도 상품을 주는 거 아니야? 아 이거보다 더 어려운 난이도가 있나? 아이 쟤네들은 매듭도 막 연결하고 그러는데 나보다 훨씬 잘 가는데 이게 말이 돼? 사기인데 사기? 어이 나도 사기친다. 못 참는다. 어우 그래 이래야지. 이래야 맞지. 아직까지는 1이 한 번도 안 나왔네요. 누구든 1 나오는 거 한번 보고 싶은데 6분의 1의 확률이 한 명도 안 걸렸네. 그리고 매듭을 묶고 만약에 1이 뜨면은 그 아랫 매듭으로 떨어지는지 아니면은 그 장소에서 멈추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 4 나는 매듭도 안 묶고 계속 가는데 이게 느리네. 2 아 그래 너도 2의 맛을 좀 맛봐라. 그냥 굴려보고
아, 오. 나쁘지 않다. 어, 다 왔네? 요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말이죠. 어, 장미 목금. 어, 다른 거 포기해야지. 창고 한번 갔다 왔었어야 되는데. 부츠. 아무튼 요런 느낌의 미니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장미 묶음은 무슨 옵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르시스트의 공격이 없대네요. 요번 작에도 나르시스트 애들이 있구나. 저렇게 용도가 써있네. 좋네. 여기는 미리 자리? 아, 보나파르트랑 놀고 있네. 근데 보나파르트는 그런 거 관심 없고 사람들 먹는 것만 관심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빅토르 있고. 무슨 일이야? 저기 겐겐이 있다. 어, 뭐 할아버지도 있네? 이 사람은 여기 왜 있는 걸까? 뭐, 무슨 도움이 되는 거야? 일하는 사람 맞아? 자무자 있고. 어, 그러네. 자무자 방 없네. 할아버지는 뭐 집사인가? 어, 겐겐이 아니구나. 어, 뭐야. 수인도 고용했네? 다 뭐하는 거지, 얘네들? 어쩐 일이야? 아니, 어디다 쓰는지 용도가 불명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좀 있네. 여기는 아직도 개척이 안 됐네. 자, 아무튼 창고도 가긴 가야 되니까 쭉 둘러봅니다. 여기저기, 여기 말고 위 가보자, 위. 이제 여기도 사람 생겼겠지? 여기. 아, 근데 또 일반인이네. 여기 세 방을. 아, 이거 또 레벨 오르면은 방이 생길 장소인가 보다, 여기. 아, 공중 정원 같은 게 생기나 보다, 여기에. 이게 이렇게 구조가 이상했던 이유가 다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러게요. 저런 사람들이 인부네. 인부, 메이드, 뭐 청소부 다 이해가 되는데 할아버지는 뭘 하는 건지 모르겠네. 할아버지 뭐 하는 걸까? 우리 예산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예산 한번 쭉 봐봐야 될 것 같은데. 어, 길버터 여기 있네. 어, 할머니도 있네. 뭐 그냥 관광 온 건가? 어, 봐봐라, 여기 있다. 관광 온 건가? 자, 드디어 바바라한테 있어서 아이템 맡길 수 있겠습니다. 공용품에 이벤템 이런 것들. 문어 통발, 청장아리, 책, 소리세트, 레시피. 어, 이제 드디어 다 막혔다. 아, 이제 좀 살겠네. 그리고 이 단지들은 아주 감정해서 맡깁시다. 감정하게 되면은 맡기겠죠? 그리고 창고지기가 하나 더 있는 느낌. 이 사람도 일반인이겠죠? 어, 짐정리꾼. 노인 일자리 사업. 아, 여기 이제 술집. 이 사람들도 일반인이겠고. 리오, 그래도 리더 얼굴은 다 아네. 어, 그리고 레오나 여기 있네. 여기서 파티를 바꿀 수 있네. 좀 멀다. 이제는 프릭이랑 빅토르도 막낼 수 있고. 자,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멤버를 좀 구성은 해놓고 댕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이 시점이 나가서 지금 시점에서 동료를 얻는 애들 쭉 모으는 그런 시점일 테니까 그걸 위한 동료들도 만들어 놓고. 어허, 누구로 하지? 아이리. 아이리는 좀 약한 지역 갔을 때 전체 공격하기 좋으니까 넣고. 나머지는 뭐 프릭, 빅토르 그런 애들이 효율적으로는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뭐 괜찮은 애 없나 어디? 아, 막 돌아댕겨요? 어우, 그건 좀 찾기 어렵겠네. 나머지 자리는, 아, 루크 있지 참. 어, 바람이랑 픽시 끼고 있네. 요번에도 루크는 써봐야지. 루크.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자리는 프릭이랑 빅토르 둘 중에 하나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어, 아무래도 프릭이 편하겠지. 프릭. 네, 이마도 열려 있고. 이마를 깠다 그 말이죠. 프릭을 앞으로 빼고. 루크는 당연히 이제 마법사니까 뒤일 거고. 여기 아니타? 그 녀석은 오지 않았네. 그 녀석을 누구 말하는 거야? 누구 말하는 걸까, 그 녀석? 아, 지장보살 맡겨놨던 게 있긴 있는데
잡고 댕겨야 될까? 아, 그리고 이 할머니는 침대 정리했다고 하네. 아, 이런 식으로 일을 다 하는구나. 전 애인? 오, 뭐야, 와. 아, 여기까지 다 활용하는구나, 와. 야, 독특하다. 요번 짝은 성만이 아니고 이 옆에 있던 마을 같은 이런데 요런데 다 쓰는 거구나. 요, 신기하다. 겐겐 여깄네. 밖은 기분 좋다고. 겐겐은 밖이 제일 좋아. 기분 좋으니까 말이야. 어, 귀엽네. 한나도 있고, 그리고 리키마루도 있고, 천국이 따로 없다네. 오, 좋네. 여자 나치범이 그 드라큘라가 아니었나봐요? 리나, 올간, 그리고 키니슨. 아, 사람이 많은 곳은 조금 어색하다. 왠지 이렇게 구석이 있더라. 얘는 내가 시로를 데리고 와서 좀 미안하다. 시로라도 있었으면 좀 덜 뻘쭘하고 같이 놀았을 텐데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내가 아싸를 만든 것 같네. 얘는 뭐야, 퓨처? 실례합니다. 노스윈도가 여기 맞습니까? 아니, 그게 가이드가 중간에 도망가 버려서 말이죠. 맞아. 동료겠지, 이건? 기적의 영웅이 왕국군을 무찔렀다지 뭡니까? 서둘러 와봤습니다만 당신 그 영웅을 봤습니까? 어떤 사람이었나요? 엄청나게 멋있었어. 어이쿠, 대인기로군요. 그럼 기대해도 되겠네요. 어이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이래야지 일. 바로 면회를 요청해야지. 실례하겠습니다. 근데 이러면은 너무 보안이 취약할 것 같다. 스파이가 막 한두 번씩 들어오겠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전체를 생각해봤을 때 요 시점부터 동료를 얻을 수 있는 애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봤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애들, 뭐 탐정이라든가 그런 데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동굴도 분명 한 번 더 쓰는 용도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작과 다르게 꾸미는 게 훨씬 더 늘어나서 좋네요. 바깥도 있고, 어, 역시 여기 통행 금지 풀렸을 것 같더라. 일단 클라이브. 아, 권유가 되네 이제. 되어주실래요? 이거는 일단 그 사람을 먼저 찾아야겠네. 레이크 웨스트라는 데 가서 찾고 나면은 될 것 같고요. 얜, 아, 히든템. 네, 그것도 얻어야겠네. 그건 어디 가서 얻어야 되려나? 그리고 요런 데 중에 중간중간에 이 상점 주인 중에도 특별한 애들 하나씩 껴있었는데 원체 오래전 일이라서 어딘지 모름. 상점 주인 중에서도 분명히 특이한 애가 한두씩 껴있었거든요? 근데 워낙 옛날 일이라서. 아, 얘도 있다. 참, 맞아 맞아, 잘 걸렸다. 간테츠. 어? 안되네 아직도. 아직도 조건이 안되고. 그 다음 여기 어디 화분에 뭐가 있다 이런데. 어? 장인이 기름 분재. 근데 푸르름 분재. 아, 이게 딱딱 맞춰야 되는구나. 어, 뛰지 말아야겠다. 구석구석 손질됐고. 어? 여깄다. 응? 우정의 봉인구. 이거 뭐야, 이름 유치한데? 우정? 어디보자. 동료와 늘수록 공격. 아, 이건 108명 되면 제일 세지겠네. 특이하네. 근데 지금은 약하겠다, 그죠? 특이하네. 어, 108명 되면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네. 어쨌든 상점 주인 중에서도 동료로 들어올 독특한 애가 어디 마을에 분명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겠고. 그러네, 저거 성격이 아싸고 막 그러면은 거의 무용지물이겠네. 경비원. 네, 교역소 사람은 그냥 평범했었고. 아무튼 환수는 이 타이밍이 제일 뭔가 수집 욕구가 자극되는 그런 타이밍이죠. 도구점 주인도 특별해 보이진 않고. 오케이, 이 마을은 아니다. 그럼 이 마을은 내가 생각하는 데가 아니고. 아, 도구점 한정품. 그게 아마 레시피였던 것 같은데. 근데 아쉽게도 지금 이 상태니까 쿨타임이 또 차이겠네요. 이걸 또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돌아가다가 지나가다가 들을 때, 그럴 때 한 번씩 보죠. 저기 몇 분 주긴 했던가? 30분?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노려보고. 여관에 뭐 있어요?
여관? 못 참지 또? 여관. 어? 아니구나. 일러스트 있는 사람인 줄? 쿠스쿠스?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 뿔뿔이 도망쳤다. 오케이. 자, 2층에 어? 저기 뭔가 좀 심각해 보이는데? 사우나? 뭐하세요? 그때 그 형이다. 안녕? 누구야? 뭐야? 어, 아, 힐단의 가족이구나. 아, 여기 와 있어. 왜? 오랜만이네. 잘 지냈나요? 알렉스? 어, 너는 리오군. 오랜만인데. 당신 한번 물어봐요. 그거 있잖아요. 아, 그렇지. 소문을 들었나? 내가 이기면 뭐든지 하나 들어주는 거야. 뭐 내기했나 보다. 그 리오가, 우리가 아는 그 리오가 맞을까요? 하면서 내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기면 제가 하는 말을 들어주셔야 돼요. 알고 있죠? 물론이지. 듀난군의 리더도 리오라는 이름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혹시 널 말하는 거니? 역시 이럴 것 같더라. 힐단 너일 거라고 하던데 아니지? 알렉스는 아니다 쪽이구나. 하하하. 에? 진짜로? 진짜 네가 듀난군의 리더가 된 거야? 보세요, 제 말 맞죠? 저는 리오 씨의 눈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좋은 눈이라고, 많은 일을 할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쳇, 그럼 내 눈은 흐리멍텅하겠구만. 정말 털어져서는 아직도 철이 못 들었네, 알렉스. 저렇게 이쁜 부인을 두고. 이제 어쩔 거지? 난 어디선가 또 보물찾기라도. 약속했잖아요, 리오 씨. 당신의 힘이 되어주겠다고. 싸움을 할 수 없지만, 왕국군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당신을 도울 수 있게. 여관 역할하는 건가? 솔직히 3번을 해야 맞겠지만 안 됩니다. 모아야 돼요? 당신 내기는 제가 이겼죠? 뭐든지 하나를 들어줘야겠는데요. 그렇지 알렉스? 하지만 힐다, 알았다고. 끙, 알았어. 나도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힘이 되어줄게. 그러게, 진짜 뭐 할라나 알렉스는? 모아서 농사라도 짓나? 힐다야 뭐 여관 역할하면 되는데. 알렉스는 저번에 같이 탐험했을 때도 그때도 동행인이었기 때문에 전투원은 아닐건데 진짜로 뭐 할라나? 어, 기쁜 일이니까 바로 준비하도록 한다. 나 성이 보고 싶어. 아, 인부. 그러네. 노동력 중에 한 명 되면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돼서 힐다와 알렉스를 동료로 얻었고, 그 다음 쿠스쿠스에서도 하나 있댔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쭉 돌아다니면서 동료 수집하고 히든템 먹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보자. 아, 아다리가 또 여기 있었던가? 이 마을이었어요? 그랬나? 아다리는 근데 거기 아니었어요? 그 다리. 다리였던 것 같은데. 잠깐 비켜봐. 할머니 비켜봐. 어, 근데 맞아. 여기 좀 수상하다 생각했었는데 저번에도. 근데 아무것도 없네. 오케이, 오케이. 아, 파티원을 여자로만 하면 동료로 더 얻을 수 있다고? 아, 그래요? 또 그런 게 있어? 아, 그것도 못 참는데. 지금 어떻게 되죠? 프릭이랑 아이리랑 루크랑 나나미랑. 안 되네. 어, 일단 안 되네. 근데 그런 이벤트 경우에는 그 동물은 뭘로 쳐요? 겐겐은 일단 남자 같긴 한데 시로는 뭘로 쳐요? 시로? 동물 역할, 아니 동물 성별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 시로는 빼야 되나 안 빼야 되나 그걸 모르겠네. 아, 동물은 동물이에요? 그건 인정돼요? 아, 시로도 소컷 같아요? 좀 잘 싸우긴 해. 그거는 이참에 한번 해봐야겠다. 한 바퀴 돌고 다시 갈 때 그참에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 라다트 마을. 일단 이 탐정님. 오, 알고 있네. 어, 근데 열심히 하라고만 한다 그냥. 아, 근데 권유는 할 수 있네. 되어주세요. 어, 이것도 알고 있었어? 동료가 되는 건 문제 없지만 그냥은 좀 그렇다. 아, 동전을 튕겨서 맞추면 동료가 되어준다.
근데 보통 이런 거는 무한 도전할 수 있던데. 일단 세이브하고 한번 해볼게요. 응. 자. 이거는 왠지 뭘 골라도 맞을 것 같아요. 얘가 일부러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약간 명분을 내세우는 거고 그냥 맞을 것 같아. 서버는 도와줬으니까. 어? 한 번 더. 아니네? 아니네? 근데 뭐 될 때까지 해주게 하면은 뭐 그게 뭐 마찬가지지 뭐. 아니 뭐야 다 뒷면이야? 한 번 더. 설마 이번에도 뒷면 아니겠지? 앞면. 뭐야? 이 동전 사실 뒷면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번엔 뒷면. 뒷면! 아니! 너 지금 사기치는 거지? 이 자식 이거 사기치는데? 앞면. 이거 뭐 있어야 되나보다. 안 되네. 이거 뭐 있어야 되나봐요. 동료 중에 저런 뭐 사기를 감지할 수 있는 뭐 도박사라든가 뭐 있어야 되나보네. 이거 봐. 안 돼. 나는 그냥 내 운이 구린 건 줄 알았네. 그리고 있긴 있는데 안 되겠지? 아, 아는 사이라고 말하면 될 텐데. 아니면은 이벤트가 이제 성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남편 데리고 오면 저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예, 빨래 아줌마. 여기는 뭐 벌장 다 받고 새로운 동료가 있진 않고. 그리고 아까 이런 도구점이나 뭐 어디 무기점, 대장간 그런데 주인 중에서 한 명 괜찮은 애가 있었어요. 야, 방어력이 10 올라가면 속도가 무려 15가 올라가네. 이거 쩐다. 이거는 한정품이기도 하고 한 두 개 사놔야겠다. 가방에다가 두 개만 사놓자. 두 개만. 아, 하나밖에 못 사는구나. 그래서 한정품. 어쩔 수 없지. 아, 부인이 아니고 어머니일 수도 있다. 사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다리는 거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쪽은 그 다리, 아다리 때문에 왔는데, 근데 걔가 아까도 이벤트로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다시 볼 수 있을라나? 쉬운 아리가 없어서 장사가 안 된다. 어디 있을라나? 아, 아다리가 아니고 아마다. 맞아, 아마다. 아씨들이 많네요. 예, 아씨. 아가씨 없나? 아가씨? 이런데 들어있나 혹시? 안 들어가지네? 맞아요, 아다마. 아니, 아마다. 아니, 아마다 헷갈리네. 아다마, 아다리, 야마다. 아까 처음엔 야마다라 불렀었는데. 어쨌든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때가 되거나 뭐가 있나 보네요. 그 친구가 아까도 이벤트로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없네요. 아, 오케이. 스탈리온. 얘도 아직 안 되네. 저 친구는 왠지 엘프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여관. 여관도 특별한 건 없고, 2층 한번 가보고. 2층에도 없고. 이 동네가 술집이랑 여관이랑 따로였든가 아니면 같이였든가 한번 쭉 보자. 아, 따로구나. 오케이, 술집. 술집은 정보 제공 터져. 이건 알고 있던 거고. 아, 이걸 들을 수 있구나. 녀석의 동전엔 장치가 있지. 한쪽이 무거워서 손 안에서도 앞뒤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는 손을 펼 때 좀 트릭을 쓴다. 그런 셈이다. 그리고 동전을 줬네요. 이걸로 해보자고 해라. 에헤, 바로 그냥 해결할 수 있네 여기서. 이번에야말로 이겨보라고. 이 동전을 써주세요. 드디어 눈치챈 거야. 미안하군, 속여서. 그런데 말이다, 리오. 리더란 자는 그런 술술을 꿰뚫어보는 눈이 필요하다. 알겠지? 좋아, 약속이다. 동료가 되어주지. 그냥 바로 되네. 나는 아까 말했던 대로 도박사 동료를 하나 데리고 와야 될 줄 알았는데 그냥 되네. 오케이, 한 명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감정할 게 한 두 개인가 있었어요?
아, 이 사람이구나. 오케이, 찾았다. 근데 얘도 바로 안 뜨는 거 보니까 저번 짝처럼 뭐 있어야 되나 보구나. 레어 아이템 막 그런 거. 어, 문어 동발. 그만둬도 그냥 이러고 끝나네. 어, 정말 아는 게 많다. 여러 나라에 이야기를 해준다. 다시 해도 안 되죠. 오케이. 얘도 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둔지에서 특이한 기능이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여기선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스탑하고 다시 위에 가서 이제 배 타질라나? 아직 안 되겠지? 한번 갔다가 역해로 구성해서 한번 그것도 해보고. 역시 텔포와 귀환과 그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빨리. 느려. 온 김에 이런 때에는 다 한정품 보고. 어? 레시피 11 판다. 도리아 레시피. 이거 사겠습니다. 오케이. 물론 통발이나 그 망한 거 그런 것들은 팔고가 될 건데 그 전에 동료가 우선이니까. 여관? 여기 아직도 시작 안 했네? 시작하면은 그 친구가 동료가 될 것 같았는데 언제 합니까 이거? 여러분들 역시 똑같죠? 예. 오케이. 아, 참고로 여러분들을 부른 건 아니고 그 이 게임 내에 있는 앉아 있는 사람들. 어, 여기도 특별한 인물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요런 데도 없었고. 오케이. 아무래도 가게 같은 데 많을 텐데 보통. 가게. 여기는 옆면 한번 가봐야겠지 다시. 여기는 옆면에도 뭐 낚시하는 사람들 뭐 그런 거밖에 없었어가지고 뭐 특별한 게 딱히 없긴 했었거든요. 그래도 혹시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동료가 있을 수도 있고 한번 쭉 둘러보다 갑니다. 이렇게 쭉 둘러보고 없고. 그 두 명 혹시 나와 있지 않을라나? 없고 없고. 갔네. 어, 여기 배 대고 있었는데 갔네. 혹시 이 배는 아닐 테고. 오케이, 이 마을은 일단 요렇게 하고 끝내도 될 것 같네요. 나중에 또 뭔가 있겠지. 그러면은 일단 파티원 다 바꿔가지고 역해로 구성해서 하는 거 그거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니까. 아 맞다, 뭐 있댔지 여기. 어, 그걸 못 찾았네요 지금 보니까. 책이 있댔지. 아, 지장보살은 이벤트용이었어요? 그래서 끄내라고 했던 거구나. 나는 어, 뭔가 좀 어려운 전투가 있나보다 그래서 안 끄낸 건데. 그러면 삽시다. 어, 어차피 지장보살 쓸 거니까. 아, 여기 아니지. 도구점에 아까 한정품 있었으니까 그냥 사자. 이벤트 용도였구나. 한정품 지장보살 됐고. 사무라이요? 그것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여기에 책이 하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아까 안 가던 2층 같은데 요런 데 가가지고 뭐 요런 데를 막 뒤져본다든가 그래야 될 것 같네요. 민간이 됐으니까. 아, 나무 방패랑 바람의 봉인구도 필요해요? 별게 다 필요하네. 나무 방패 괜히 팔았네 아까. 하나 갖고 있다 팔았거든요. 아, 그리고 배를 띄울 수 있다고 했네. 있다고 하네. 확실히 왕국군을 물려 보냈기 때문에 다들 배를 쓸 수 있게 돼서 그 사무라이도 되겠네요 이러면. 혹시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데선 막 가져가지 못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걸어야겠다. 어, 듀랑군의 리더란 사람 아니? 하면서 레시피구 그냥 막 가져가네? 이래도 되는겨? 이건가요? 일단 레시피를 하나 얻었습니다. 책은 아니고. 책은 아마 따로 있겠죠? 전쟁이 일어나. 여기 근데 민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일단 잠깐 여기서 이제 나가고 다음에 다시 오고 또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그거 파티 변경 놓아준다? 아, 레시피 맞아요? 어, 그럼 다행이네. 바람의 봉인구에다가
나무 방패라. 빨리 교환 얻고 싶다, 교환. 아니면 진신행법이라도. 그거는 스탈리온이 갖고 있을 테고. 아, 그러고 보니까 고양이도 있었구나, 여기. 별게 다 있네, 진짜. 어디 지름길 같은데 없나, 또? 빰빰빰빰. 나무 방패 그 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얘 여기 있네. 오, 뭐지? 일인가? 갑자기? 어, 뭐야 이게? 동료의 비밀, 동료. 어, 이런 거 알 수 있어? 동료의 비밀은 뭐야? 토릭의 비밀. 아, 돈 내야 돼? 아, 참나. 거기다 시간도 걸리나? 어떡한다. 아, 시간도 걸리나 보네. 아, 거기다 또 갔어. 아, 동료 만드는 방법부터 물어볼 걸. 왠지 그럴 것 같더라. 왠지 그럴 것 같았는데 하지 말걸 그랬네. 아, 실제 시간이요? 참 특이하네, 시스템. 시스템이 특이하구만. 어디 보자. 주점 가는 길이 아직도 헷갈리는데 어디로 가더라? 여기, 여기구나. 여기다, 여기다. 주점. 어, 프릭 빼고요. 그다음 시로 이거 한번 실험을 해보려 그랬는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뺄게요. 루크 빼고 나머지 자리에다가 전부 다 이제 또 역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근데 역해 6명 안 되는 거 아니겠지 설마? 리나. 아, 하긴 리나랑 아이리만 해도 2명이네 이미. 한나. 남캐 아니겠죠 설마? 여전사 맞겠지? 그 다음에 토우타 같은 애들 함정이니까 키니슨 역해 맞겠지? 혹시 모르니까 그냥 아니타 이렇게 했습니다. 토우타, 키니슨 이런 애들. 아이고 잘못 넣었다. 가끔 함정이 섞여있어가지고. 아, 키니슨 남자 맞아요? 아, 그래요? 아니 왜 대체 어째서. 키니슨 아무리 봐도 동물을 좋아하는 역해 아니에요? 오케이. 자, 이렇게 역해로 전부 다 하렘 파티를 구성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어디를 가야 되나요? 아, 근데 맞아, 잠깐만. 여기 위층은 어떻게 생겼지?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은데? 어, 아, 반대쪽에 있구나. 도구점이었구나. 힐다. 오, 여기를 자리를 잡았네. 그리고 한정품은 없네, 아쉽게도. 자, 이것도 기존이랑 마찬가지로 지나왔던 모든 아이템이 다 있는 그런 느낌이겠죠?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아, 코스코스예요 그게? 오케이. 아, 이 이벤트로 성별 판독이 안 되는 애들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다. 대사 보고 싶은 애를 리오 옆에 두고 가봐라. 아, 두 번째 자리가 대사를 치나 보구나. 어, 아이리 하겠습니다, 그럼. 코스쿠스 마을에서 그냥 돌아댕겨야 되려나? 뭘, 어, 얘네다. 헤헤, 형씨. 여자애들을 잔뜩 데리고 온 그림 좋으신데? 헤, 이거 부러운데? 저기 형씨. 불쌍한 우리들에게 몇 명 베풀지 그래? 적당히들 하라고. 헤헤, 얌전히 있으라고. 어, 이거 못 참지? 좋을 대로 해. 여자뿐 아니라 형씨가 가진 돈도 좀 베풀지 그래. 어? 좋을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오란? 자, 일단은 진짜로 돈을 뺏겼을까 봐 그만도 하겠습니다. 여자 앞이라고 폼 잡는 거야? 아, 근데 똑같네. 에. 결론은 같네. 혹시 저거 눌러서 돈을 다 뺏겼나 해서. 그 손 놔라, 쓰레기들아. 뭐, 뭐야 너는. 아직도 할 말이 남았나? 여전사인가? 여자겠지?
정신이 들었나? 감사합니다. 큰 실력으로는 어렵겠지만 여잔 제대로 지켜야 하지 안 그래? 열심히 할게요. 좋은 대답이야. 이름이 리오인가? 나는 오우란, 경호원 일을 하는데 지금 일이 없어. 어때, 걸을 수 있나? 내가 데려다 줄까? 착한데? 동료화 되어주세요. 이러면 뜬금없겠다. 일단 네 사정을 들어볼까. 이렇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갑자기 동료화 돼달라면은 굉장히 뜬금없겠다. 보통 소년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은가. 알았다. 넌 지킬 가치가 있는 것 같군. 잘 부탁해. 오우란이 동료화 되었다. 바로 그냥 들어와? 날뛰는 용의 문장? 저거 뭐지? 되게 좋아 보이네. 일단 무기는 아이언 피스트고 7렙이고 그냥 캐릭 레벨은 27이고 그 다음에 날뛰는 용의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빼보자. 예. 대열은 어디 보자. 얘는 당연히 M이겠지? 아니 S겠지? 잘못 말했다. 한나랑 협력기가 있어요? 하필 한나를 뺐는데 젠장. 협력기 바로 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깝네. 하필 뺀 게 한나인데 이럴 수가. 어디 보자. 날뛰는 용의 문장. 데미지 2배 1회 안정. 이것도 그 괴물 부르는 그런 거네. 근데 희한한 게 분노 시에 무한이라는 조건이 있네. 이거는 써봐야지 뭐 참지. 그리고 아까 그 소환기 그것도 한번 써봐야 되는데 일단 이거부터 먼저. 야 전투시 도트도 나쁘지 않다. 저런 의상이었어? 전혀 몰랐고. 날뛰는 용의 문장 일단 개인 타격이고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 모핑이 있네 진짜로. 그러네. 그다음 불 아까 못 봤던 것 중에 하나. 춤추는 화염을 못 보긴 했는데 이거 쓰면은 또 용 못 보겠지? 방어. 방어? 방어. 자, 날뛰는 용의 문장. 저거 연날린 거야? 느낌 있다. 이런 식이고 분노 시엔 무한이다. 괜찮네. 나쁘지 않은데? 아까 못 본 거 하나 써보고. 괜찮네. 느낌 있네. 메테오 같은 느낌. 딜도 좋고. 좋습니다. 이렇게 돼서 오우란. 오우란보단 오우야가 좋지만 어쨌든 오우란 얻어봤고 이제 배가 타질 테니까. 맞다. 사무라이 한번 가볼까? 일단 올라가자. 배가 타질 테니까 윗대륙도 가서 한번 쑥 훑어야 될 거예요. 방금 말한 사무라이도 있고 좀 많을 것인데 일단 파티원부터 재정비 좀 하죠. 한나 협력기는 꼭 봐야겠네. 여기보다 왼쪽이 더 빠른 것 같네. 혹시 그 친구 왔나? 아니지. 현실 시간 30분이면 아직 안 왔겠죠? 근데 이거는 요번 거는 한번 프레임 스킵을 써가지고 뭘 알아내는지를 한번 봐봐야겠네요. 궁금하니까 여기죠? 이 화면에 있는 상태에서 넘겨도 올라나 모르겠네. 자, 여기서 일부러 프레임 스킵을 해서 한번 이렇게 빨리 넘기기를 해가지고 시간을 채워가지고 탐정이 뭘 알아내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좀 하다가 나갔다 들어오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해도 되겠... 있네 있네. 오케이. 자, 그래서 비밀이 뭘까? 조사 결과 나왔다. 캐릭터 설정을 볼 수 있네. 그리고 27살이었구나. 근데 특이한 게 전사일 때 군인일 때 궁병대 두령이라는 보직을 갖고 있었네요. 특이하게 나는 검사 좀 그럴 중인 줄 알았는데 궁병이었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설정. 그리고 아, 처음은 설정이고 2, 4단계는 진짜 비밀을 알려준다. 동료 만드는 방법. 아, 이거 다 나오네. 뭐야, 쩐다. 야, 원보다 훨씬 쉽네. 오, 이러면 근데 스포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어, 근데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줘? 아, 이게 또 한계가 있나 보구나. 아, 지나오면서 만났던 애들만 포함되는 건가 보다. 오, 이런 식으로 스포를 막네. 좋다 이거. 이게 또 누가 동료가 될지가 다 나와버리면은 재미가 없는데 나쁘지 않네. 요시노 한번 봐보자. 300포치. 이것도 설마 시간 걸리나? 아, 이것도 시간 걸리는 거야? 이것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일부러. 생각보다 금방이네. 이게 다 시간이 필요하구나. 잘 만들었네, 시스템. 그래도 재밌게. 어, 인코보브란 이야기는 라다트에선 유명한 얘기다. 이게 끝이야? 그냥 프리들 데리고 가는 건가 봐요. 지금까지는 성이 없었기 때문에 시점상 안 됐던 거고 그냥 데리고 가는 건가 봐. 아니, 뭔가 돈 쓴 게 아깝네, 이러니까. 어, 근데 매번 이거 해놓고 댕기고 그래야겠네. 예, 성이 없어서였나봐요. 매번 세팅을 해놓고 댕기고 계속 그래야겠네. 성에서 감정할 수 있게 감정사. 요렇게 조사하고 다른 걸 또 하다가 돌아오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은 관계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저도 좀 나름 조사를 해와야겠네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좀 방법이 저렇게 그냥 돈 내고 시간 지나면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면은 스포만 잘 피하면은 제가 알아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러면은 동료 공략에 한해서는 좀 저도 조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